안녕하세요, 만짱입니다. 오늘은 착용감이 정말 좋은 사운드본 에어전도 무선 이어폰 SE01이라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명칭 그대로 에어전도 기술이 탑재된 제품인데 제품 보증 기간이 무려 2년을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전도 무선 이어폰을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착용감, 음질, 마이크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장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사용해본 후기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을 보면 이어폰 본체, 전용 파우치, C2A 충전 케이블, 품질 보증서 및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케이스를 보면 무광톤 느낌의 메탈 조합으로 인해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하면 안쪽에는 두 개의 이어 유닛과 함께 가운데는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숫자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현재 배터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가로 세로 높이 93.8, 62.2, 30.6mm 정도입니다. 무게는 실제 측정 기준 이어 유닛을 포함했을 때는 93g, 이어 유닛 하나당 무게는 10g 정도인데 착용했을 때 무게감으로 인한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에어 전도 오픈형 이어폰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커널형 제품처럼 귀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착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귀 모양을 닮은 후크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성과 유연성이 좋은 플렉시블 TPU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 귀에 맞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쉽게 착용이 가능했는데 플렉시블 TPU 소재로 인해서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불편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커널형 제품처럼 1시간 정도만 착용을 해도 귀 안쪽에서 느껴졌던 불편함은 이번 제품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물론 이어폰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조금 크게 느껴졌지만 다양한 움직임에서도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착용을 했을 때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에 IPX5 등급의 방수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도 그리고 운동 중에도 땀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작 방식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생 및 일시정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등을 조작했을 때 인식률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는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딜레이, 레이턴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플레이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격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딜레이가 없는 총격음이 들릴 정도로 이번 제품은 딜레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도 끊어지는 현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배터리 성능도 갖추고 있는데 블루투스 5.4로 인한 배터리 효율성과 함께 800mA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1회 완충 기준 최대 10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하면 최대 40시간, 단 5분만 충전을 해도 최대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효율성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제품은 총 4개의 마이크와 함께 ENC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소음은 제거하면서 사용자의 목소리는 더 깨끗하게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음이 많은 대로변에서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짱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대로변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오픈형 제품답게 외부에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변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착용한 상태에서 카페 등에서 주문할 때 지하철에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픈형 제품은 착용감이 편하다는 장점과 함께 주변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소리가 주변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중저음이 부족한 뭔가 허전한 사운드로 음질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 제품 역시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새어나가는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저음이 부족한 허전한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제품은 공기 전도 기술, 에어 전도 기술과 함께 퓨어 다이나믹 사운드로 인해서 보이스는 선명하면서 깨끗하고 중저음 역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어폰에서 출력되는 실제 사운드를 직접 녹음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출력되는 사운드를 녹음했기 때문에 실제로 듣는 음질보다 떨어진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음색이 어느 정도인지, 중저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참고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You just have to try harder than you fight. You might be lost like sunshine in the night. You know what they say, life's about to end. 실제로 녹음된 사운드를 들어보면 보컬은 선명하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저음 역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시청을 할때 특별히 중저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도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의 아쉬움도 있었는데 가장 큰 아쉬움, 바로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 제품은 전용 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EQ 설정을 할수 없다는 것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커널형 제품은 불편해서 사용하기 어렵다. 오픈형이지만 사운드가 괜찮은 제품을 찾고 있다. 장시간 착용을 해도 불편함이 적은 제품을 찾고 있다. 업무 특성상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 소리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사운드본 에어전도 무선 이어폰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상세 페이지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